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다스리는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많이 계신데 네.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부산에도 조그마한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부산에 홀로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이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모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오신 거죠.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고 또 그곳에서 모이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러셨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과 같아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네 믿음이냐 주님의 믿음이냐, 이런 질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다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아,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구나.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부서뜨리는 오늘 말씀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게 첫째 날에 속해요. 무지개 언약으로 본다면 첫째 날. 첫째 날은 뭐냐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버렸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나눠진 것을 깨닫는 것이 둘째 날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셋째 날까지 가는 거죠. 셋째 날까지 가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넷째 날이 돼요. 넷째 날에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 이야기는 뭐냐면 군대 귀신 아시죠? 군대 귀신.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정말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했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죠. 자,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하루는, 여기서 이제 하루는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첫째 날이다 이거죠.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드렸는데,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할 테니 잘 들어라 이거죠. 하나의 첫째 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한 몸을 이루신 모습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배에 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예요. 빛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눠지면서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에 함께 탔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주무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분이 주무셔요. 우리가 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배예요. 근데 이 배에 나라고 하는 나와 주님이 함께 탔는데 주님이 주무신다 이거예요. 주무셔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무신다라는 것은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분이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로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성경에서 배라고 하는 그 배를 통해서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라고. 그런데 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언약이 배예요.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바다는 율법 세상을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하고 육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기준. 이것이 세상 바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태워가는 기구가 배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말씀인데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언약. 근데 언약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 처음에는 하갈과 같은 이 땅의 언약, 행위의 언약, 땅의 예루살렘, 시내산에서 준 율법 이런 의미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 배는 깨져야 되는 거죠. 처음 배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배가 한번 파산하죠. 예.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한번 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배가 깨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배에 물이 가득 차버리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미는 같다 이거예요. 같다.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깨진 거나 똑같죠. 그래서 갈대상자, 방주 이런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배예요. 배. 배인데 그게 다 말씀이라고요. 말씀. 처음에는 깨져야 할 말씀. 두 번째 세워지는 말씀.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나에게 지어집니다. 이게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것이 창수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다 그것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거.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는 항상 두 척의 배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병형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우리를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해요. 다른 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생략됐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생략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있는데 다른 배들도 있더라 그래요. 살짝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배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깨졌다는 등 뭐 무사했다는 등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그 배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그런 말씀을 안 할 바에는 함께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살짝 언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을 다 봐야 아는 겁니다. 사복음. 사복음을 다 보고 하나로 진리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이것이 완성인 거예요. 처음에는 네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예수님이 옷을 겉옷을 벗어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이 네 개씩 나눠버렸죠. 이게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로 진리 하나로 사랑 하나로 모아질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 이거죠. 그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는 이런 거죠. 홍해를 건너자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가면 어디가 나와요? 광야로 가자 이거죠. 광야로 가자. 호수를 건너간다고 해서 금방 가나안은 아니다 이거죠. 광야로 가자. 다시 말해서 홍해 건너는 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잖아요. 세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런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와 내가 죽어야 돼. 물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호수라고 하는 단어가 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님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쭉 살펴보면 호수.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러잖아요. 예, 같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써 있기는 해요. 호수라고. 그런데 그걸 원어로 보면 다 바다예요. 바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호수로 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호수라고 하는 단어 님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사예요. 달라사. 그래서 호수라고 번역을 해놨어도 보면은 달라사로 되어 있어요. 바다로 되어 있다고요. 다른 곳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호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잘 아시다시피 실제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민물이죠. 민물. 네. 그런데 굉장히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한 20km 된다고 그래요. 길이가 20km가 되니까 엄청 크죠. 그리고 요 폭은 13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 큰 호수기는 호수예요. 그리고 아름답기로는 세계 7대 호수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예요. 안 가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참 이거 위험한 건데
실제 가보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가요? 언제 갈까요? 그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했을 때는 호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바다였다면,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아니고 진짜 바다였다면 호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근데 호수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엄청 큰 바다와 같은 못이라고 해도 호수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호수가요,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러냐면 불못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그러죠. 불못. 이 불못이 호수예요. 님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었느냐면 불못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못.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다 던져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 때 여기서 불못, 님네. 불은 이제 피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불못, 불이라고 하는 호수에 던져준다 이거예요. 호수에. 그러니까 오늘 호수를 건너가자고 할 때는 어디를 건너가냐면 불못을 건너가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다 던져요? 불못에. 호수를 호수에 던져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을 실제 있는 지형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내 육신의 기준과 생각이 부인되어지는 사건을 항상 그리고 있구나. 그토록 육신의 관점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구나. 그분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런 말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다나 호수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예, 의미상 이게 바다로 표현할 때는 율법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호수로 표현할 때는 불못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선할 때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잠이 들은 것은 제자들도 사실상 영적 상태가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잠이 든다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깨어 있으셔야 되잖아요. 나는 자야 돼요. 나는 자고 주님이 깨어서 사셔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살아있고 주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인이고 주님은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전을 겪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것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례를 의미한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스토리로 보면 어떤 거냐면, 간단하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했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랬잖아요. 그게 땡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아, 예수님은 광풍도 다스리는구나, 초자연적인 힘이 있구나, 이런 걸까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으면 멈추라고 기도하면 딱 멈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서 광풍이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배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겨를도 없습니다. 잠을 깰 겨를도 없죠. 아니, 깰 필요도 없죠. 물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깰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컬럭컬럭하면서 깨겠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응? 물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현상과 말이 잘 안 맞아요.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과정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배가 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물이 가득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천천히 살펴볼게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풍이 뭐냐 이거지. 광풍, 이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일랍스인데, 이게 회오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오리, 회전하는 회오리.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회오리, 그 엘리야가 어떤 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회전하는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데, 회전한다라는 것은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수레바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수레바퀴는 갈갈이라고 했어요. 갈갈. 바퀴가 돌아가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 종착점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론가 인도해 가셔요. 이게 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럼 풍은 뭐냐? 풍. 바람이겠죠. 바람. 풍은 바람이에요. 아네모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성경에서 바람은 거의 다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사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방. 사방. 아네모스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방, 이것이 아네모스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이고 성령은 성령이셔요. 그런데 사방에서 모으는 성령이셔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택배 박스 가끔 말씀드렸죠. 사각 정육명체 이게 천국인데 성령은 이 사면으로 우리를 모으신다 이거죠. 이렇게 모아서 그 천국을 완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풍은 결국 이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광풍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시다. 성령의 바람이신데 성령의 바람이 오신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를 깨우고 천국의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이.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네모스라고 그랬죠? 그 사면이라고 하는 의미, 성령의 바람.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 할 때 교훈의 풍조, 풍조가 뭐냐면 아네모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교훈이 있죠? 율법의 교훈. 이게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풍조 아네모스는 바람, 성령이신데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율법의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 성령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훈이에요, 교훈.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지식인데 성령이라고 할 때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아네모스, 바람.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 바른 진리의 말씀이 귀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배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을 하셨다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요동이 쳐요, 요동이. 그래서 성령을 어떤 떠돌아다니는 귀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에요. 율법의 지식이 아니고 바른 지식. 율법의 지식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 그래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책망이 임했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의 세 가지 책망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 성령의 책망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힘을 합친 거예요.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진리가 배에 가득했다. 내 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부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득했다. 가득했다라는 건 뭐냐면 심플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심플레로 이건 뭐냐면 함께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채우다. 막 가득해요. 가득한데 함께 가득한 거예요. 함께 가득하다. 뭔가 완성이고 완료를 시키는 말씀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함께. 왜 함께라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것이거든요. 심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득한 거예요. 함께 가득한 게 뭘까요? 성령만 나에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성령과 함께 가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뭔 소리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요. 이게 가득했다. 그래서 일단 23절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책망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에게 힘을 아친 거예요. 그 바른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비진리가 죽음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이제 왕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마태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을 한번 잠깐 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표현들이 달라요.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롤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수가 아니고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다예요. 세상 바다. 율법이라고 하는 바다에 큰 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롤이 뭐냐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진이라는 뜻이거든. 지진이 났다 이거. 지진. 이 큰 흔들림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 왜 지진이 났겠어요?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거죠. 물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광풍이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표현들을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결이 뭐냐면 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도를 의미합니다. 파도. 파도가 오면 파도에 덮이잖아요. 파도가 덮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파손되겠죠. 그런데 이걸 영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파도로 덮는다는 것은요. 임신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임신을 시킨다고요.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거죠. 그 파도가. 그래서 퀴마라고 하는 이 물결, 파도라고 하는 단어가 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키오는 뭐냐면 임신시키다, 임신하다, 임신해서 이게 부풀다, 배가 부풀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부푸는 것을 파도가 위로 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쳐서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새 생명으로 잉태했다. 재밌죠? 그러니까 그 물결에 덮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덮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덮인다라고 하는 칼립토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덮는다는 의미, 이 칼립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덮는다는 의미가 맞아요. 근데 덮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멀어버렸죠. 그게 덮임 받은 거예요. 그게 덮임 받은 거예요. 덮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캄캄하죠. 캄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뻥이었구나. 비진리였구나, 어둠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 때 덮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칼립토라고 하는 것은 덮다, 뭐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훔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지식, 세상 지식을 훔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지식. 율법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 이것들을 훔쳐간다니까요.
덮인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훔쳐가요. 훔쳐가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아,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새 생명이 잉태된 것이다 이거죠. 그 물결로 덮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을 만났다, 물결이 덮었다, 이런 의미들의 뜻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들을 덮어서, 성령이 덮어서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지식을 훔쳐가고 앞이 캄캄하게 만들고 이제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럴 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다시 와서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깬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깰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깨는 거였죠? 이제 흔히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무시면 안 되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지, 잠을 안 자고.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잘 나가고 주님이 살아있어야, 주무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깰 수 있을까요?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 주님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문맥상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깼다고 칩시다. 그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 광풍이 먼저예요? 아니면 주님을 깬 것이 먼저예요? 광풍이 먼저 온 것이 먼저지요. 그러면 사실상 주님을 깨게 한 원인은 어디 있어요? 광풍이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게 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깰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했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자들이 주님을 깼다라는 것은 광풍이 왔기 때문에 깨웠어요. 깨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스스로 깼다기보다는 광풍이 깨게 하신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은 어디,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인은.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이 원인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깰 때 어떻게 깼어요?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주여 주여는 어떤 단어인가 보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스타테스. 이것은 주여, 주님은 원래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에피스타테스인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보면 그렇지만 선생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했지만 원래 선생은 또 이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교사.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명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그런데 육체 예수님은 죄의 모양을 가졌잖아요. 죄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양은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여 주여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주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시여 이런 뜻이라고요. 그걸 두 번 불렀잖아요. 여기서 두 번 불렀죠? 그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와 함께 죽으신 주님 첫 번째는 또 우리와 함께 살아날 주님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살아나는 거죠. 왜? 주님이 죽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미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한 번 죽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살아나야 되잖아요. 광풍이 왔으니까 죽게 생겼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깨어나셨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광풍, 바람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의 바람을 꾸짖었다는 말이죠. 꾸짖었더니 잠잠해졌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쁜 거였다면 꾸짖었을 때 잠잠했다면 참 좋은 건데 그 광풍이 나쁜 거였다면 꾸짖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좋아진 거죠. 근데 성령의 책망이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책망을 꾸짖었다 이거죠. 이게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꾸짖는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에피는 어떤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조하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티마오는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다,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너 잠잠해라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성령의 책망을 높이 평가했다 이거예요. 높이 평가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선생들이 있었죠? 선생이 우리를 꾸짖었어요. 너 이것도 몰라? 1 더하기 2는 뭐냐고 했더니 3이잖아요. 근데 4라고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꾸짖어요. 그런데 안 꾸짖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을 잠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틀려야 되죠. 정답을 말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책망이 무언지를 알고 정답을 말했어요. 이게 꾸짖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진 거죠. 같아지니까 더 이상 그 성령님이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책망이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책망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의 마음과 같아져야죠. 예, 정답을 알고 있어야죠.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꾸짖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니까. 그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이거죠. 그걸 공경했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단어가 뭐냐면 티마오예요. 티마오, 공경하다. 여기서는 이제 꾸짖었다고 하니까는 우리 생각에는 아, 풍랑을 막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책망을 합니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 나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책망은 없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그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 같은 마음을 품는 거.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 성령의 책망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 속에는 풍랑이 잠잠하질 않아요. 그럴 때 감사해야죠, 사실은. 감사해야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의 책망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똑같은 눈이 열리면 그때 그 책망이 이제 사라져요. 그게 풍랑이 잠잠한 거죠.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죠. 사망은 다나토스로 되어 있어요. 이 사망, 다나토스, 우리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비질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다나토스의 죽음의 승리가 뭐냐 이거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예요. 분명히 승리. 승리인데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답은 56절에 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다나토스로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요거라는 거죠. 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가져오게 한 것도 율법이고 죄인이요라고 고백을 하게 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은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는 그 제자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주여 나에게는 믿음이 없군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군요. 내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승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병행 구절 중에 마가복음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고 봐야 되겠네요. 잠깐 펴보세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서 이제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써 있었죠.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주여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무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고무리 뭡니까? 저도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전상으로는 고무리 뭐냐면 배의 가장 뒤쪽이라고 돼 있어요. 배의 가장 뒷부분, 뒷부분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표현들을 거기다 해놨을까? 주님이 주무시는 것은 뭐냐면 배의 뒷부분이라는 거죠. 배의 뒷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다 배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도 있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푯대를 향하여 간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뒤에 것은 뭐겠어요? 우리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겉사람은 후피하고 새사람, 속사람 날로. 네, 말씀 잘 외우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뒷부분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주무시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러죠. 베개를 뱉다라는 것은 자기 머리를 거기다 두었다 이거죠. 머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신의 머리가 배의 뒷부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스스로 목베임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것으로는 죽으시고 이제 살아나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주님의 살아남이에요. 부활이시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세포도주, 세포도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 짤막한 부분에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아니고 선생님. 주님은 나의 내가 죽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가르침을 받아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교사.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교사로는 가르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 그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많죠? 네. 자, 그러면 누가복음 다시 이제 마지막 25절로 갑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24절, 25절은 셋째 날이에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이 어디 있느냐, 어디라고 하는 단어가 푸인데요. 이것은 장소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장소. 어떤 장소에 있느냐 이거예요. 네 믿음이 어떤 장소에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그것은 가짜야.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그게 진짜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는 네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 이제 알았지. 이 질문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그때 안 거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아주 조그만한 믿음인데 겨자씨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 그런데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상 이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과 같아. 이 펌프로 물을 퍼 올릴 때 처음에 물을 이렇게 좀 넣잖아요. 예, 그런 믿음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사실상 소중하긴 하죠. 그런데 결국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잘못된 오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게 잘못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예요. 의,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죠. 크리스토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 우리에게서 유발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유한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음 자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도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 믿음. 밖에서 들어온 믿음. 나에게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왔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차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차별 없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있었던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짜라는 것이 발각되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지금 25절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하고 놀랬겠어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은 그분에게만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랬죠? 그 사람,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뚱맞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난생 처음 본 사람 같이 이런 표현들을 쓰겠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하며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가 바로 바람과 물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선생, 그들이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람, 성령의 바람, 그 진리의 물이었구나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래서 명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안수기도 해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안수기도 하고 명령하고 하는 거 그런 어떤 행동만을 생각하는데 명한다고 하는 단어도요 에피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예요. 순서 있게 설명한다라는 의미예요. 순서 있게. 제가 지금 순서대로 설명드렸죠. 요게 명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진리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순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주님과 내가 같아진 거잖아요.
같은 마음 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순종이다. 이게 순종이다. 그러면 내 안에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한다고 하는 것을 그 문자대로 받으면은 어디 가서 안수받고 병낫기를 바라고 그런 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배열하다, 배열하다, 정리하고 배열하고 설명하는 거, 이게 명한다라는 의미의 에피타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 잠잠해라,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복음은 설명이에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했다는 뜻은 자신이 바람과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과 물과 주님이 같은 존재야, 같은 존재. 이것을 가르쳐준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바람과 진리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자신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우리 안에서 잠잠해지려면 그 책망을 듣고 그 다가오는 성령과 동질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과 내가 동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마음에 순종되어져서 그 마음이 되어질 때, 간직되어질 때 그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레오, 지킨다. 내 마음에 간직한다. 이것이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샬롬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서 주무시다가 그 풍랑을 잃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잠잠하게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었구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